네, 후보에 오르신 모든 감독님들과 꼭 함께 현장에 있어보길 희망해봅니다.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감독상 미스백 이지원님. 이지원 감독은 영화 미스백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직관적이고 디테일하게 연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고통스럽고 힘들게 영화를 짝사랑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미스백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어쩌면 그 사랑이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백이라는 작품은 제가 실제로 고통받던 아이를 외면하던 아픈 죄책감에서 시작된 영화였는데요. 그만큼 제작 과정과 개봉 과정도 너무 힘들게 진행됐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저를 믿고 이 영화를 제작해주신 저희 투자 배급 제작사분들과 용감하게 이 영화에 뛰어들어주신 한지민, 이준, 김시아, 권소연 이하 우리 배우들 그리고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미약한 불씨를 살려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의 기약 없는 여정을 응원해주신 저희 부모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술 사줬던 지인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갈아넣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